평생을 어머니 손맛으로 살았으니 칠라면은 어머니 칼질 소리에 익숙하죠. 어머니 칼질 소리가 박자감이 있어요. 그래요? 네. 무슨 악기 연주하신 것 같아요. 예, 그거 배운 게 그거니까. 5대째 내려오는 이 집에서 어머니는 시부모님 모시고 칠남매를 낳아 키우셨습니다. 그냥 이 상태에서 멈췄으면 좋겠어, 엄마는.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 상태로 그냥. 아유. 시집 와서 65년 있는 듯 없는 듯 물처럼 사셨습니다. 그때 가마 타고 왔는데 가마 쪽에다가 이 할머니가 병이다 물을 한 병 넣어주면서 저기 저 뭐야 시암이다 갖다 넣으라고 하라고 하더라고. 그래 그 물을 갖다 시암이다가 여기 시암이다 불이야 우리가 집 물을 한 병 담아주면서 그러면 그 물이다 물 타면 뭐 폐가 있어? 그렇게 살으라고? 그렇게 살으라고. 딸 둘이 동시에 와서 제각각 잘하는 음식 올려놓는 통에 저녁 사기 금방 진수성찬입니다. 젊은 시절 고기 반찬은 늘 자식 앞에 놓아주시던 어머니. 이제는 치아가 부실하십니다. 그래도 이 고기가 부드럽네. 질기질 않고. 양고기야 뭐 양고, 양갈비. 야, 한 통만 할 거야. 너 많아. 이제는 시집가서 엄마가 된 딸들이 어머니 앞에만 오면 어리광을 부립니다. 아이고 힘들다 씻어야지. 아이고 야 몇 시간 하지도 않고 힘들다고 뭐 하냐 엄마는 그냥. 엄마는 새벽부터 힘들어서 하시는데. 아 허리 아파. 허리 아파. 아 엄마랑 얘기 좀 하고 자지 뭐 벌써 잘 나가냐. 아우 편하게 덥자. 아우 신장이니까. 신장이니까. 신장병은 뭐나. 맨날 그랬잖아. 엄마가 밥 다 해놔야지 이러다잖아. 엄마 밥 다 해놓고 지금 뭐 밥 안 하는 거 뭐 그게 쓰느냐고 부를 때냐 뭐. 오늘 그러면 따님 두 분은 어떻게 잠 잘 오실 것 같으세요? 아유 그럼요. 뭐 자면은 진짜 내 아침에 왔는데 뭐 아침에 일어나 밥 할 걱정도 없지. 나는 아침에 6시 일어나서 애들 밥 챙겨서 너 휴가 온 거야 휴가. 휴가지. 요새 많이 괜찮더라. 엄마 앞에선 세상 제일 편한 자세로 누울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.